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청년이라면 내년에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한 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 등은 코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를 두고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한 재앙에 비유했는데요. 이대로라면 30년 후 한국은 청년층 인구가 반토막 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 전반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죠. 청년들이 높은 경쟁 압력과 일자리, 주거 불안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살만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파격적인 주거 정책,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이라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다 있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그 다음 일정기간 빌려 쓰는 임대주택과 완공 전에 매입하는 분양주택으로 각각 분리하는데요. 이 네 가지 주택 유형의 청약을 넣을 때 당첨 우선순위를 높이는 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요.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었죠. 바로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 2월부터 파격적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새로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강화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인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통 큰 혜택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가입 장벽이 확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했지만 이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되는데요. 이로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월 납입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려 2배나 늘었는데요. 이자율 또한 높아졌죠. 기존 연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돼 시중은행 적금의 평균 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세후금리도 시중 적금 대비 1.5%를 웃도는 수준으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 당첨 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하지만 청약 통장의 가입 장벽이 낮아져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청년들은 이내 또 다른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대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는 2025년부터 분양가의 80%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장 40년 만기 최저금리 연 2.2%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견저 절반 수준이죠. 결혼과 출산 시 대출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결혼하면 금리를 0.1%포인트, 첫 아이를 출산하면 0.5%포인트 깎아주는데요. 둘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갑니다. 다만 이 대출을 받으려면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미혼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1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청약 당첨 주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지원됩니다. 향후 시세의 70에서 80%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뉴홈의 분양이 마련됨에 따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청약 당첨 주택의 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둔 것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지원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생인 저는 물론이고 연간 10만명 안팎의 청년들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는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개설하실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아래 은행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까요. 새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한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